유구한 역사의 꽃, 석조 문화재를 찾아서 석불과 석등, 땀 흘리는 연동리 석조 열의 좌상, 익산 연동리 석조 열의 좌상은 백제의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석불로 석불사의 대웅전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보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다. 이 불상은 머리만 없어졌을 뿐 불신, 되자, 광배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의 작품이다. 불상의 현 신체 높이는 156cm이고 광배 높이는 3.26m로 우리나라 불상의 광배 중에서 큰 편에 속한다. 석불의 형태를 보면 어깨는 당당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하체는 넓게 되어 있다. 양 어깨를 감싸고 우아하게 내려져 있는 옷자락은 되자를 덮었다. 왼손은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다리에 올려놓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. 광배를 보면 중앙 부분에 둥근 머리 광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고 그 안에 16개의 연꽃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. 광배의 몸체 부분도 볼록하게 나와 있으며 바깥 부분에는 불꽃 무늬를 배경으로 한 작은 칠부처가 새겨져 있다. 되자의 모습과 광배에 새겨진 무늬를 볼 때 장중하면서도 세련된 백제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. 이 석불에는 목을 걸고 왜군을 막아낸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와 이곳에 다다랐을 때 안개가 끼어 대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었다. 천병을 통해 알아보니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석불만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왜군 장군은 안개의 조화가 석불 탓이라고 보고 칼을 휘둘러 석불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. 그래서 그런지 석불 두상은 원래 것이 아니고 후에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이다. 또한 이 석불은 국가의 흉사가 있을 때 땀을 흘리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1950년 한국전쟁과 1997년 IMF 외환위기,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구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신비한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. 석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 백제시대의 석공의 섬세한 손기술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. 둔탁하고 큰 돌을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.